아주 뿌리들이 잘 났어요. 요거 그냥 일반적인 삽목을 해도 아주 잘 된답니다. 제가 지난해 했던 거에서 다시 한 거니까요. 이런 식으로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요 지난해 삽목했던 모나라벤다고요. 요번에는 좀 늦게 삽목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삽목이 아니고 물꽂이를 할 겁니다. 꽃을 날려주고요. 원칙적으로는 꽃을 제거를 하고 삽목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. 근데 가을이니까 그냥 꽃을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 자루에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잘라주고요. 그다음에 잎을 하나 떼어내고 자극을 주게 캐러스 형성 자극을 주게 이 칼집을 뭐 한두 개, 두세 개 넣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서 준비된 살균제 희석한 물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. 중요한 게요. 자, 그냥 물이 아니고 살균제를 아주 소량 준비된 물에 넣고 희석을 할 겁니다.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. 하단 잘라주고요. 잎은 날리고 그다음에 잎을 이렇게 반을 잘라줘도 되고요. 이런 건 가을이니까 그대로 둬도 발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. 오히려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잎이 많이 남아서 많이 하니까 발근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살균제 희석한 물에 담궈 놓으면 꼭 물갈이를 안 해도 그 안에 발근이 충분히 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하고요. 꽃은 가급적 없애주고요. 꽃 구경하면서 하실 분들은 그대로 뭐 둬도 되지만요. 그래도 발근하는 데는 약간은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. 이거 발근된 것까지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. 잎 이제 떨어질 거고 새싹이 나오는 단계에 발근이 되어 있죠. 모나라벤더 삽목하고서 40여일이 지났고요. 늦가을 삽목한 겁니다. 40여일이 지났고 잎은 다 떨어지고 다시 난 상태고요. 보시다시피 발근이 물속에서도 잘 됐습니다. 단지 기온이 떨어져서 좀 늦었을 뿐이고요. 이런 식으로 아주 뿌리들이 잘 났어요. 요거 그냥 일반적인 삽목을 해도 아주 잘 된답니다. 제가 지난해 했던 거에서 다시 한 거니까요. 이런 식으로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화분에다가 모듬어서 식재를 해놨다가 봄에 다른 화분으로 한 주씩 옮기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늦가을 삽목이 오히려 물의 부패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네, 화분에 모듬어서 식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. 실내에서 겨울을 날 겁니다. 이것도 지난해 한 건데, 이거는 척척 늘어져 있어요.